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쉬운 이 두 가지를 구력이 10년, 20년 된 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귀걸이도 안 나오고 불필요한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일단 네모난 박스 안에서 스탠스를 먼저 섭니다. 똑바로. 그 다음 왼손을 먼저 이렇게 잡아요. 근데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손을 잡잖아요. 손과 몸의 공간이 멀어져요. 왜냐면 왼손을 한 손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지금 편하거든요, 공간이. 근데 오른손 양손으로 잡게 되면은 이게 지금 되게 멀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좀 나와져요. 여기서 내 나름 똑바로 움직였다 생각해도 사실은 어깨 라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을 치면은 찍혀 맞으면서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똑바로 가니까 내 공이 왜 왼쪽으로 가지? 이 생각이 처음에 들어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다음 샷도 똑같이 씁니다. 일단 똑바로 쓰고 왼손 잡고 딱 오른손 잡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페이스를 열어 치는 거죠. 열어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어드레스에서부터 정렬이 틀어졌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아웃인 스윙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드레스를 먼저 해줘야 되냐, 오른손으로 잡고 타겟을 보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타겟을 고개만 보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내 몸이 타겟을 보는 느낌. 그러면 시야를 광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 보는 거예요. 보고 스탠스를 넓히면서 그립은 마지막에 왼손을 잡고 오른손은 그대로, 그리고 풀어요. 이 반복 동작, 이 루틴을 공치기 전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익힌 다음에 공을 쳐보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쳐보니까 나는 좀 안에서 치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어깨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내가 왼손으로 셋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른손으로 잡고 타겟을 응시하면서 셋업을 잡는 이 루틴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에요. 어디가? 오른손입니다. 프로골퍼와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냐면 바로 임팩트 모션에서죠. 프로골퍼는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스퀘어로 맞출 줄 알고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공치기 직전에 손이 뒤로 오면서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는 스쿠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스쿠핑이 나오는 이유는 오른손을 꾹 잡고 있으면, 스쿠핑이 나와요. 그럼 오른손에 힘을 빼면 되는데 오른손에 힘을 그냥 이렇게 빼자니 체가 이렇게 또 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줘야 되냐면, 막대기라도 하나 있으면 잡아보세요. 그립을 내가 원래대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왼손을 떼보세요. 어떤 그립이든 딱 잡았으면은 왼손을 딱 뗐을 때 원래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원래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근데 아마 이걸 뗐는데도 꾹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뗐는데도 꾹 잡고 있다, 빨리 풀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백스윙 탑까지 또 올려보세요. 여기서 왼손을 또 떼보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당연히 잡고 있었던 거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체가 놀지 않기 위해서 아마 무언가로 걸고 있을 텐데, 바로 그게 어디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V자입니다. 모든 프로님들이 아마도 강조를 하는 부분일 거예요. 왜? 오른손을 받쳐야 하는데 헤드를 받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무거운 무게를 받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오른손으로 이거를 딱 놨는데도 꾹 잡고 있으면 엎어집니다. 이게 엎어지면서 이 무게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크로스오버도 나오고 치기 전에 스쿠핑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만약에 꾹 잡고 있으면 이 골프 스윙할 때 헤드 스피드도 안 나오고요, 공은 잘 맞지만 자꾸 퍼올리고 공만 뜨고 거리가 안 나요. 오른손을 꾹 잡고 있으면 잡고 있어요.
내가 공치기 직전에 이렇게 스퀘어를 맞춰야 돼요. 손이 뒤로 가고 헤드가 앞으로 오면서 이 로프트 각도가 엄청나게 더 누워집니다. 지금 오른손을 제가 꾹 잡고 친 거거든요. 피니쉬 할 때 느낌이 뒤로 이렇게 뭔가 퍼올리는 느낌이 강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똑바로 가는 맛을 느끼면 아 골프는 이거구나 하고 또 계속 잡고 때리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더 강하게 잡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주변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힘 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고 싶으시면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어드레스에서 그냥 왼손만 떼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다시 잡고 떼고 떼고 자 여기 자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 지금 이 잡은 느낌을 그대로 잡고요 올라와요. 그리고 왼손을 탑에서도 떼보세요. 그럼 지금 저는 무게가 이렇게 받쳐지는 게 이쪽이 고리가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잡아보겠다 그러면은 헤드도 서지고요 혹은 이렇게 걸고 있을 거예요. 무게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러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죠. 하나 떼고 아 여기 걸리고 있구나. 아 그래 오른손도 여기가 힌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 받쳐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너무 받친다고 이 오른쪽 팔꿈치를 너무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팔꿈치도 약간은 사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올바른 겁니다. 치키닝은 이거죠.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손 한 손으로 발 모아서 타겟을 보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보면서 딱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팔을 잡으세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제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뗐다가 잡았다가 했을 때 오른손에 이 들어오는 악력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도 체크 딱 떼보세요. 다시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어렵지 않죠? 아 무게가 걸렸구나. 그러면 진짜 그 정도의 악력만 느끼고 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힘을 빼고 쳐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치다 보니 이렇게 또 좋은 공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조금씩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이 바뀔 거예요. 아 이게 프로님들이 힘 빼라고 하는 얘기가 받치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완전히 골프 메커니즘이 세워질 겁니다.